자, 그러면 이제 바닥으로 한번 숨어볼게요. 여기 바닥이 숨기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끼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낀 게 더 완벽하게 숨은 것 같아. 자기 생각에 지금 빵실이 지금 민트인데요. 민트는 핵 같다고, 핵 같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배드워즈인데요. 배드워즈에서 제가 나홀로 숨바꼭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맵의 바닥에 몰래 한번 숨어볼 건데 과연 이걸 찾아서 네, 킬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쿼드에서 먼저 한번 도전해볼게요. 빵빠라빵 빵! 자, 다 모르는 유저들입니다. 대부분 해외 유저인 것 같고요. 자, 우리 팀 친구들한테 미안한 심판, 저는 안 싸울 거예요. 전 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미안합니다. 자, 여기 그냥 바닥에, 여기 내려가서 그냥 숨으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밑으로 아래로 좀 내려가 볼게요. 지금 뒤에서는 친구들 싸우고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숨겠습니다. 자, 꼭꼭 숨어라. 아, 내가 숨는 거죠? 네, 빵신이 숨는 거고요. 이게 근데 그 이름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제 위치가 탄로가 날 것 같긴 한데, 일단 바닥을 막고 그 밑에 땅 아래에 제가 이렇게 아주 안락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옐로 팀이 굉장히 잘하는데요? 잠깐만, 지금 블루팀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나가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숨어 있어야 될 분위기가 아닌데. 자, 근데 블루팀 저 한 명이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아, 빵신 포함해서 저희 팀 두 명밖에 안 남았네요. 이 친구 잠깐만. 자, 이 친구 지금 같이 들어왔는데 우리 옐로우 팀 우리 친구인데, 아니 친구야 너 들어오면 어떡하니. 자, 나 숨은 걸 어떻게 알았니 친구야, 민망하게. 근데 블루팀 지금 남아있는 유저가 굉장히 잘하나보다. 우리 친구도 쫄아가지고 지금 빵신 있는대로 들어왔고요. 테슬라도 아주 여러 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겁먹은 것 같아요.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우리 상대방 블루팀 우리 한 유저가 들어왔고요. 잠깐만, 자, 숨어있던 저희 둘 다 죽었고요. 네, 블루팀이 승리를 했네요. 자, 꽁꽁 숨어있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번에는 솔플에서 한번 완벽하게 숨어보겠습니다. 바닥에 숨을게요. 바닥으로 뛰어내리고 풍선 쏘고, 자, 바닥으로 올라가서 블럭을 설치해서 꽁꽁 숨어보겠습니다. 숨는다고 숨었는데 약간 사이드로 좀 붙은 것 같아요. 이러면 좀 금방 걸릴 것 같긴 한데. 자, 블루 지금 채팅에서 블루가 밑에 지금 바닥에 숨었다고 누가 채팅을 했어요. 아, 저 친구가 지금 저의 존재를 알아챈 것 같고요. 아, 바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금방 걸렸네요. 이거 좀 숨은 게 좀 약한 것 같고 다른 맵에서 좀 더 깊숙이 숨어보겠습니다. 자, 다른 게임으로 들어왔고요. 근데 퍼플 친구가, 저기 옆에 있는 퍼플 친구가 동맹 맺자고, 같은 팀 하자고 그러는데, 네, 솔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 보네요. 저는 그냥 속이고 러시아인 줄 알았더니 철을 잔뜩 상납하고 갑니다. 네, 친구 철 잘 먹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맹. 그리고 이 친구가 계속 철을 줘요. 그래서 저도 고마워가지고 동맹이니까, 네, 저도 풍선 3개 우리 친구한테 줬습니다. 자, 우리 사이좋게 나눠갖자 우리 친구. 자, 배드워즈에서도 이렇게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이거 훈훈한 게 아니고 반칙인가? 자, 그러면 이제 바닥으로 한번 숨어볼게요. 자, 여기 바닥이 숨기가 좋은 것 같아. 자, 일단 바닥으로 한번 올라가볼게요. 바닥으로 가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맵의 바닥은 바닥 아래로 양털이 두 칸까지밖에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끼었습니다. 이렇게 끼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낀 게 더 완벽하게 숨은 것 같아. 자, 숨어있는 동안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빵신 포함해서 3명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제법 완벽하게 잘 숨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둘이 싸우느라고, 네, 저를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퍼플과 그린은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어느덧 8분이 지나고 있고요. 자, 자 지금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데미지 들어가고 있고, 자,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요거 모습을 지켜보지 못해가지고 아쉽지만 일단 요 닉네임으로만 우리 친구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겠습니다. 자, 그린과 퍼플이 또 붙고 있어요. 치고받고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 닉네임으로만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린이 채팅을 쳤는데 자기 생각에 지금 빵신이 지금 민트인데요. 자기 생각에 지금 민트는 해킹 같다고, 핵 같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시간은 어느덧 13분이 지났고요. 이제 빵신과 동맹이었던 우리 퍼플, 네, 우리 퍼플은 죽었고요. 이때 그린, 그린이 저의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아요. 그린이 풍선을 타고 지금 들어왔고요. 저한테 왔고요. 자, 저는 이 친구가 양털을 부시면 하나씩 다시 채우겠습니다. 안에까지 들어왔어. 안돼. 자,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자, 근데 아직 제 침대가 살아있어요. 왜 빵신 침대를 안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숨어보겠습니다, 바닥에. 자, 풍선도 사고, 자, 한 번 더 바닥에 숨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꽁꽁 숨어보겠습니다. 그린 친구는 이미 아마 저의 이 숨바꼭질 루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를 잡으러 들어오고 있고요. 저 친구도 지금 풍선을 타고선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저 양털을 제가 부수는 족족 제가 또 바로바로 채워볼게요. 자, 우리 친구. 위험했다. 위험하다. 자, 다시 채우고. 자, 저 친구 풍선이 좀 있으면 터질 거예요. 네, 터집니다. 네, 오래 못 버텨요, 저 친구. 자, 풍선 터진 것 같고요. 풍선 터져가지고 남아있는 풍선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 친구 왜 힘들게 풍선 타고 왜 곡괭이로 양털을 부실까요? 그냥 화염구 하나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또 막아볼게요. 또 쳐들어왔어요, 우리 친구. 제가 또 막고요. 자, 이 친구 굉장히 짜증난다고 합니다. 이 친구 지금 채팅으로 너 굉장히 짜증나는 녀석이야, 뭐 이렇게 채팅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좀 포기해주면 안되겠니? 라고 했더니, 자, 단번에 싫다고 합니다. 네, 뭐 당연한 소리겠죠. 네, 자기 시간 많다고 포기할 생각 없다고 하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한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자, 여기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요. 보이고 있어. 이제 막아야 돼. 자, 일단 미리 좀 막아놓고. 저 친구 화염구 안 던지나? 화염구 던지면 바로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 다행히 저 친구는 화염구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밑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고. 저 친구 풍선 터졌다. 자, 풍선 터져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 보금자리를 좀 보수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좀 다시 양털을 좀 없애고 설치를 좀 다시 하고. 이때 왔네. 잠깐만. 이번엔 제대로 공격하는데, 우리 친구. 자, 떨어졌습니다. 보수공사 하느라고 제가 뒤에 양털을 좀 제거를 해놨는데, 그 틈으로 빠졌네요. 빵빠라빵빵빵. 자, 오늘은 나홀로 숨바꼭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닥에 꽁꽁 숨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잘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꾸역꾸역 근처로 와서 저를 죽이네요. 자, 그래도 나름대로 핵소리 나는 고급진 플레이를 한번 펼쳐보였고요. 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난인 거 아시죠? 그럼 다음에도 재미난 배드워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